지난 에피소드에서 사실상 의료 AI를 구성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AI 닥터는 그렇게 not so difficult라고 그럴까요? make라고 하죠. 그런데 실제 어려운 부분은 뭐냐니까 다른 부분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게 바로 실시간 부분입니다. 실시간 정보 공유 인프라. 이게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실시간 정보 공유. 그래서 우리 지금 수업을 진행할 때 머신러닝 파트를 통해서 기존의 의사가 하는 다양한 어떤 진료 활동을 대신할 수 있는 시스템, 일정 부분 대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성을 하는 것이 한 가지이고, 그죠? 그래서 진단과 처방 시스템을 구성하는 것이 한 가지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렇게 진단과 처방 결과를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 을 구성하는 게또한 가지예요. 그래서 이두 가지를 어떻게 보면 다소 별개의 시스템을 동시에 진행을 한다는 것도 여러분들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네, 첫 번째 요거는 우리가 이제 머신러닝 과정에서 다 자세하게 다룰 겁니다. 어떤 식으로 하시게 될지. 근데 두 번째 요거는 제가 부연 설명을 좀 드려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부연 설명을 좀 말씀드리자면 보통 의료기관이 동네 의원이죠. 동네 의원을 이제 1차 의료기관이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어떤 진단을 받았는데 1차 의료기관에서 도저히 병명을 특정하기 힘들다. 그럴 때 2차로 보내요. 2차로 보내고, 근데 사실상 2차는 유명무실하죠. 유명무실하고 바로 3차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3차 기관은 주로 이제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이죠. 그죠? 종합병원에 환자를 보내서 진료를 받게 합니다. 그죠?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3차 병원들끼리도 또 주고받고 해요. 그래서 A라고 하는 종합병원에서 어떤 CT를 촬영한다거나 혹은 MRI를 촬영한다거나 혹은 내시경을 촬영한 다음에 그것을 어떤 진단을 내리기가 힘들다. A라는 종합병원에서 진단을 내리기 힘들면 이것을 다른 B라는 또 종합병원으로 보내게 되죠. 종합병원. 주로 이 경우는 대학병원인 경우가 많아요. B라고 하는 경우는 대학병원에 환자를 보낼 때 환자는 자신의 CT나 MRI나 내시경 등과 우리 진료 의뢰서라는 것을 들고 가죠. 그래서 B라는 대학병원에 가서 접수를 하고 다음에 진료를 받고 이렇게 진행이 되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니까 어떤 전 국민의 1차 의료기관, 그래서 1차부터 3차죠. 3차 의료기관의 의한입니다. 의한, 전체 국민의 지표 수집과 진단 내용을 관계자들이 실시간으로 공유하도록 시스템을 우리 구성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상 1차부터 3차 의료기관에 의한 어떤 지표 수집과 진단 내용은 사실상 이미 공유되고 있습니다. 이미 공유되고 있어요. 어디서 공유되고 있느냐 하니까 건강보험공단입니다. 얘기를 통해서 다 공유되고 있어요. 그런데 요 정보가 관계자들 간의 실시간 공유로 이어지진 않고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니까 만약에 우리가 A라고 하는 종합병원에서 CT를 촬영을 했다. 그랬는데 A라는 종합병원에 CT를 봐가지고 도저히 모르겠다. 그래서 이 병원에서 이 환자를 B의 대학병원으로 보내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다른 병원에 이제 진료 의뢰서를 가지고 가도록 하는 거죠. 그렇다면 B라는 대학병원은 A라는 종합병원에서 촬영한 CT나 MRI나 어떤 이런 내용을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죠. 혈액 검사라든가 뭐 분뇨 검사라든가 등등을 모르니까 그럼 환자가 직접 이 자료를 가지고 그죠? 이 자료를 CD를 굽거나 MRI를 구워서 CD에 구워서 그런 다음에 이것을 대학병원에 갈때 접수를 한단 말이에요. 제출을 하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니까 요것을 실시간으로 굳이 환자가 이러한 이전의 데이터를 다른 병원으로 가져갈 필요 없이 바로 그 데이터 다른 말로 얘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어떤 데이터의 소유자는 환자죠. 환자 본인이고 그리고 환자의 승인하에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관계자가 열람 그런 거죠. 그렇다면은 환자는 A라는 종합병원에서 진료받은 어떤 검사받은 이런 데이터들을 들고 다닐 게 아니라 그냥 B 대학병원에 접수한 다음에
담당 의사에게 자신의 데이터를 볼 수 있는 권한을 승인을 해주면 되는 거죠. 승인. 그죠? 승인하는 절차가 이제 바로 디지털 시그너처를 이용할 겁니다. 디지털 시그너처. 이거는 우리가 예전에 블록체인 할 때 공부했던 내용과 상당히 또 유사합니다. 디지털 시그너처는 이제 파블릭 키라든가 그리고 프라이빗 키의 이 조합이죠. 그죠? 이런 식으로 시스템을 하는 거죠. 이렇게 시스템을 환자의 승인하에 다른 여타 관계자가 해당 환자의 정보를 볼 수 있게 하는 것도 하나이고, 그것을 이것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실시간 리얼타임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자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A라는 종합병원에서 이런 데이터를 검사를 했다 그러면은 이것을 환자가 B라는 대학병원에 가지 않더라도 뭐 메일이나 혹은 전화를 통해서 바로 B대학병원에서 이 환자의 이 진료 내역 요거 있죠. 요 데이터를 보고 판단을 내려서 이 환자에게 어떤 질병인지 알려줄 수가 있도록 이렇게 구성을 하자는 겁니다. 근데 여기다가 하나를 또 더 추가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뭐냐니까 진단에 AI에 의한 진단 결과를 포함하자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특정 장소, 특정 병원에서 지표 수집이라고 하는 것은 뭐 영상 촬영이라든가 뭐 각종 검사 등이죠. 검사라든가 혹은 측정 등등입니다. 특정 병원에서 지표 수집하는 것을 이것을 일단 실시간으로 모든 기관 실시간으로 관계자들 간에 공유하는 것이 하나이고, 그리고 여기에 진단 결과, 그러니까 이거죠. 특정 병원에서 지표 수집한 내용을 AI가 진단한 결과를 또한 관계자들 간에 제시한다는 겁니다. AI에 의한 진단 결과, 제시함으로써 그러면 실제 의사가, 실제 사람 의사로 말합니다. 사람 의사가 이 결과, AI의 결과, 결과와 그리고 실시간 데이터죠. 실시간 데이터를 참조하여 기존의 결정을 확인하거나 확인하거나 또는 새로운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판단이죠. 판단, 어떤 진단, 판단 혹은 진단을 확인하거나 결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 죄송합니다. 목이 좀 메이네요. 이런 시스템을 구성을 하고 모든 전 국민이 5천만 명이 동시에 이것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큰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해요. 그죠? 초대형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한데 이 데이터베이스를 우리가 이제 구성을 할 겁니다. 이제 쿠버네티스라고 하는 네티스라고 하는 것과 카프카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구성을 합니다. 굉장히 큰 데이터베이스가 되겠죠. 그죠? 그것도 실시간이고. 그죠? 그래서 머신러닝 인프라, 우리가 지금 코딩하는 머신러닝 의료 인프라 그럴까요? 의료 인프라는 사실상 지금 우리 팀 주피터 진행하고 있는 리얼타임 코리아의 한 모듈입니다. 그죠? 그래서 리얼타임 코리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걸 여러분들이 먼저 이해를 좀 하고 요 머신러닝 과정을 들으시면 훨씬 더 정확하고 깊이 있게 우리가 지금 구성하려고 하는 시스템이 무엇이고 그 시스템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무엇을 공부하고 있고 왜 이것을 공부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이해를 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팀 주피터가 지금 진행하는 주피터의 프로젝트는 대표적인 프로젝트는 지금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곱팡이라고 하는 겁니다. 곱팡은 일종의 쿠팡의 버전업 버전입니다. 쿠팡이 뭔지는 여러분 다 아시죠? 쿠팡. 이걸 리얼타임이자 시스템으로 전환한다고 할까요? 하고 다음에 그래서 이름을 곱팡이로 붙였는데 곱팡은 이거는 그냥 보통 명사입니다. 제주도의 말이에요. 제주도에서 어떤 곡간 창고를 말할 때 곱팡이라고 표현합니다. 쿠팡과 이런 거 비슷하죠.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건 아니고 아주 오래 전부터 곱팡이라는 이름을 붙였더랬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갭이라고 하는 프로젝트로 진행을 하고 있죠. 이거는 뭐냐니까 글로벌 오토노머스 뱅크. 그래서 사람이 없이 동작하는 은행이죠. 이것은 또 카카오뱅크죠. 카카오뱅크를 벤치마킹해서 이것을 어떤 글로벌한 뱅크로 전환하는 겁니다. 버전업하는 거예요. 이것이 갭이라고 하는 프로젝트이고,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MIT 이 프로젝트입니다. 이건 Medical Information Technology. 어쩌다 보니까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MIT랑 같은 용어 됐는데 이 세 가지가 우리가 지금 이제 팀 주피터가 진행을 하는 프로젝트이고 이 세 가지는 몽땅 다 리얼타임 코리아라고 하는 것의 하위 모듈로 다 포함될 겁니다. 포함되고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전혀 별개의 어떤 프로젝트 같지만 사실은 한 프로젝트예요. 사실은 이 모두가 다 리얼타임 코리아의 모듈입니다. 리얼타임 코리아 라고 하는 전체 프로젝트의 구성품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 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사실상 네 번째 아주 제일 중요한 게 사실 남아있죠. 그게 뭐냐니까 KIIT라고 하는 것을 우리 준비하고 있죠. 이게 뭐냐니까 Korean Institute of Information Technology. 그러니까 Medical Information Technology가 MIT고 그 다음에 KIT는 우리가 지금 설립하려고 하고 있는 교육법인이죠. 교육법인의 이름을 이제 KIT라고 가칭입니다. 가칭 KIT로 그래서 KIT입니다. KIT. KIT. 그래서 한국의 어떤 정보기술을 한국에서 정보기술을 가르치거나 강의하거나 배울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상당히 큰 상당히 거대하죠. 상당히 거대한 하나의 인프라를 구성을 하고 여기를 통해서 기존의 초중고 및 대학생 플러스 일반 직장인까지 해서 이 사람들이 월 1,000원이죠. 1,000원 미만으로 모든 정보기술에 관련된 프로그래밍이라든가 소프트웨어 공학이라든가 인공지능이라든가 등등의 모든 것을 공부할 수 있는 인프라를 제시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뭐 1,000원 한 달에 1,000원이면 굉장히 적은 돈 같긴 합니다만은 그렇게 또 적은 돈도 아니에요. 이걸 400만 명에게 다 납품한다 그러면은 상당히 큰 돈이 됩니다. 월 한 3,40억 정도 될 겁니다. 자, 이것이 우리 팀 주피터가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따로따로 진행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다 하나의 시스템이에요. 하나의 시스템은 리얼타임 코리아라고 하는 것이고 리얼타임 코리아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일단 데이터에 머신러닝 모듈도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머신러닝 모듈과 그리고 상당히 큰 데이터베이스 모듈도 포함되고 있고 다음에 이제 이른바 리얼타임 관련되는 기술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 기술이 합쳐져서 이걸 올해 좀 구성을 하고 있다는 거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실시간 AI 의료정보 공유 시스템 인프라라고 할까요? 인프라이고 얘의 가칭은 우리가 MIT라고 지정합시다. Medical Information Technology입니다.